원장님, 얼마 전에 배우 한예슬님이 자기 유튜브에서 평소 어떤 시술을 받는지 쭉 공개를 해주셨다고 하셨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 영상 보셨어요? 아주 시원하게 어느 주기로 뭘 받는지 다 알려주셨더라고요. 야, 여배우분이 그런 얘기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쵸. 대단하시다. 역시 예쁜 분들은 뭐 감출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예슬 씨가 받는 시술들이 어떤 거예요? 먼저 한예슬님의 받는 시술은 1년 단위로 울세라랑 그다음에 스킨부스터 리쥬란 그리고 엑소좀 6개월 단위로 써마지 이렇게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받는 게 딱 1년 단위로 어떻게 받으면 돼요? 라고 저한테 누가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괜찮은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보완할 점이 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쉬움이 있습니까? 네. 한예슬님 잘못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이러세요. 이 중에 엑소좀은 조금 논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한예슬 씨의 1년 피부관리 루틴을 한번 주기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한예슬 씨는 매년 초에, 그러니까 1년에 한번 탄력 레이저 울세라를 받는다고 하고요. 아픔에 민감해서 수면 마취를 진행을 하고, 아시다시피 수면 마취는 몸에 부담이 좀 가잖아요. 아, 부담 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스킨부스터인 리쥬란과 엑소좀을 같이 진행을 하고, 6개월에 한번 이제 또 다른 탄력 레이저인 써마지를 한다고 하세요. 써마지 타시는구나. 네. 먼저 울세라가 뭔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피부 탄력 레이저인데 피부 아래 스마스층이라는 근막이 있잖아요. 그 탄력에 가장 중요하다는 그 스마스층. 그죠. 거기에다가 열을 전달해서 오징어처럼 빨짝 굽는 거예요. 아, 오징어 되는 건가요? 오징어한테도 탄력이 생긴다면야. 예. 그래서 조직이 수축되면서 거기서 콜라겐이 이제 재생되면서 얼굴이 이렇게 착 올라붙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죠. 상처를 내고 회복하는 힘을 이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써마지도 원리는 비슷한데 제일 궁금해하실 게 울세라랑 그 비교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점에서 다른지. 뭐가 더 좋아?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쵸? 사실은 둘 다 좋은데. 둘 다 좋은데 조금 인디케이션이 다를 수가 있죠. 네. 울세라는 이제 턱라인 처짐이나 전체적인 얼굴이 좀 처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올려붙여주는 그런 레이저고요. 이제 써마지는 좀 얇은 피부를 두껍게 해주고 이제 잔주름을 좀 개선시켜주고 그러면서 피부가 좀 얇은 사람들은 조금 올라붙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울세라는 네. 깊은 층의 탄력층을 타겟으로 하고 써마지는 피부 탄력. 그렇죠. 피부 결. 그렇죠. 써마지는 조금 얕아요. 써마지는 위쪽. 네. 울세라는 아래쪽. 그렇죠. 그러니까 울세라가 좀 더 효과적이냐, 써마지가 더 효과적이냐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둘이 상호 보완 관계. 그러니까 둘을 번갈아 가면서 같이 받으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이런 거죠. 아, 돈이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피부가 두껍고 좀 처지신 분들은 울세라가 더 맞고요. 써마지보다는. 그리고 피부가 얇고 별로 처진 게 없으신 분들은 써마지가 더 맞아요. 이 사실 비용 문제 때문에 뭐 네. 아무 때나 막 받을 수는 없을 것 그쵸. 같은데 뭐 적절한 시술 주기 같은 게 있습니까? 보통 비용적인 면이 있으니까 1년 주기를 말씀드려요. 근데 좀 더 빡세게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6개월 간격으로도 가능하세요. 이것은 써마지나 울세라 모두 해당됩니다. 아, 근데 한예슬님이 수면 마취 하신다 하셨잖아요. 네. 사실 꼭 필요하면 해야죠. 수면 마취를. 내시경 때도 그렇고 네. 필요하면 꼭 해야 되는데 미용 시술 받으면서 계속 수면 마취 한다는 게 엄청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수면 마취 이제 수백 번 해보고 나서 보니까 네. 주무시는 환자분들은 잠깐 잤다 일어나면 되지만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숨이 꼴깍꼴깍 좀 잘 안 쉰다든지 아니면 막 난리를 치셔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지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쵸. 막 이게 막 바늘이 빠져가지고 다시 네. 깨어나고 막 네. 별일이 다 있을 수도 이게 있고 수면 마취한다고 통증을 안 느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제 의식이 좀 없지만 계속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빨리 포폴 올려주세요 이렇게 네. 하다가 결국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수술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수면 마취에 의해서 그쵸. 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웬만하면 이제 통증을 웬만하면 수면 마취 이외의 방법으로 네. 관리해주면 좋긴 한데 구슬쌤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저희는 시술 전에 이제 먹는 진통제를 일단 드리고 그리고 크림 마취를 바르고 마지막으로 손에 쥐는 진동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진동기가 징 하고 손에서 울리면은 이쪽으로 감각이 분산이 돼요. 이쪽에서 진동을 느끼는 거죠. 아팠을 때 찍 쥐면 이제 네. 진동이 이렇게 오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아팠을 때 쥐면은 찍 진동이 오면서 이쪽의 아픔과 이쪽의 진동이 분산이 되면서 통증이 조금 덜하게 느껴져요. 아, 그 울세라 사니까 회사에서 네. 주신 거 맞죠? 아, 맞죠. 울세라에서 주셔가지고 방마다 놓고 잘 쓰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울세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할만하다고 수면 마취하기엔 좀 아까운데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다음은 리쥬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리쥬란은 피부의 성장인자를 직접 주사를 하는 거예요. 피부가 어려지려고 하는 거고요. 피부 건조나 이제 잔주름 개선, 그리고 탄력 개선 이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사람들은 눈 주변에 노화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리쥬란은 받기 전에 꼭 주의하실 게 이게 주사 맞은 데 엠보싱이 며칠 남아요. 엠보싱이 뭐예요? 볼록
볼록볼록 약물이 들어가면서 볼록볼록해지는 건데 제가 직접 받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기사에 났는데 예. 이효리님도 CF 찍기 전에 리쥬란 좋다고 한번 맞았다가 네. 엠보싱이 볼록볼록볼록해가지고 아~ 깜짝 놀라셨다고요. 시술 직후에는 이 정도 엠보싱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술 당일날은 집에 가실 때 마스크랑 모자 준비해 오시면 좋아요. 이 사진을 보면은 네. 핵심이 있는데 이 첫 번째 1번 사진은 눈 주변에를 별로 네. 리쥬란이 안 돼 있잖아요. 네. 팔자도 안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예. 아 이러면 안 되죠. 사실 제가 했지만 이러면 안 되고 2번 아, 예. 사진처럼 눈 네. 주변을 꼼꼼하게 하고 네. 팔자 쪽에도 꼼꼼하게 해가지고 네. 노화가 빨리 오는 이 부분들을 네. 이제 잘 해줘야 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걸 안 해주는 병원이 많다고 우리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저는 이 눈 주변, 팔자 이런 네. 데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뭔가 아, 중요하죠. 시술 다음 날, 그러니까 1일차 되니까 바늘 자국과 울퉁불퉁함이 좀 남아있고 화장을 해도 여전히 좀 울퉁불퉁함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틀차 되니까 울퉁불퉁함이 이제 없고 화장하고 슈퍼에 갈 수 있을 정도 같아요. 근데 이제 화장을 이거는 살짝 쿠션만 한 거여서 만약 컨실러가 있었다면 더 잘 커버가 됐겠죠? 아, 2일차에는 컨실러 안 하신 거예요? 네, 요거는 그냥 가벼운 그냥 팩트 그 정도만 한 거고요. 4일차에는 이제 컨실러까지 이거 화장을 한 거고요. 제대로 화장을 했던 거고요. 이 정도 되면은 뭐 유튜브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저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뭐 지인들 만났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결혼하셨으니까 상관없지만 아, 소개팅 나간다 이거 가능합니까? 아, 그건 안 되죠. 내 결혼식이다 가능합니까? 아, 이러세요. 그런 중요한 시술 때는 무조건 3주, 2주도 안 돼요. 큰 멍들잖아요. 3주까지 갈 수 있어요. 4~5주가 네, 길게 4주. 마음 편하게. 맞아요. 네. 리쥬란이 많이 아프시다고 이제 걱정들 하시잖아요. 근데 리쥬란 HB가 새로 나왔죠. 그쵸. 하도 아프다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들었죠. 마취제도 좀 섞고 여기다가 히알루론산도 좀 섞고 해서 만들어서 통증은 한 50% 이하로 떨어져서 이제 이거는 진짜 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사실 네. 기존 리쥬란이 더 네. 낫다고 하잖아요. 네. 성장인자의 농도도 좀 더 높고. 그렇죠. 근데 원장님께서 한쪽은 네. HB, 한쪽은 아예 이렇게 1년 받아보셨잖아요. 받아봤죠.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뭘로 받으세요? HB로 갈아탔죠. 리쥬란 오리지널 받으신 분들 존경합니다. 원래 원장님도 잘 참으시는데. 근데 HB가 나오니까 또 사람이. 굳이? 굳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네. 갖고 그렇게 하기는 너무 아픈 거죠. 원장님, 리쥬란 시술 주기는 어떻게 되세요? 한 3에서 6개월 정도 주기고요. 초반에는 한 달 간격으로 3번 정도 연달아 하고 그러면 좋아요. 그 다음에는 한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멍 때문에 자주 받으실 수 없는 분들은 겨울 전에, 겨울 직전에라도 하시면은 겨울 초 건조감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엑소좀을 하셨다고 하셨죠? 아, 엑소좀. 의사들 사이에서 한번 난리 났었죠, 이거. 아, 난리 났었죠. 예, 네. 어떤 병원들이 이거 하다가 영업정지 당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화장품으로 맞아요. 허가받은 거를 주사시술을 하다가 영업정지를 받았죠. 걸려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사실 이런 주사들 좀 있었거든요. 네. 화장품으로 나왔는데 그냥 네. 얼굴에 주사를 해버리는. 근데 어떤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 네. 원장님이 엑소좀을 자기는 특수 바늘을 제작해가지고 주사를 한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 영상이 없어졌지만 그런 식으로 되게 만연해 있었긴 해요 그 사이에. 요즘에는 또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레이저라든가 MTS를 이용해서 상처를 내고 거기에 흡수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죠. 네. 원장님 그러면 앞에 말씀해 주신 한예슬 씨가 하신 시술 이외에 원장님이라면 이것도 받겠다 이런 추가적인 시술이 있나요? 저 같으면은 이외에 눈꺼풀 처짐이라든가 탄력을 위해서 보추 레이저를 추가로 받을 것 같고요.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은 이거는 한 달 간격으로 3번, 그 이후부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간격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나온 주베룩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리쥬란이랑 거의 효과는 저게 제가 느껴지는 건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원리가 완전 다르니까 번갈아 가면서 뭐 리쥬란 한번, 뭐 그 다음에는 뭐 주베룩 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원리로만 시술을 하면은 그 네. 원리로 뽑을 수 있는 내 피부의 포텐셜이 네. 다 뽑혀 나오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하면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보톡스는요? 아, 보톡스는 그냥 기본이죠. 어떤 레이저나 어떤 시술도 사실 보톡스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시술이다? 그렇죠. 그런 웃는 주름들을 뭐 보톡스 말고 딴 걸로 없앨 수가 없잖아요. 아, 원장님 진짜 그 위에 더 없어요? 솔직하게 보세요. 여자 대 여자로서 네? 진짜 하나만 더 부어보세요. 실리프팅 빼먹었어요. 큰 걸 빼먹으셨네. 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몇 번 하셨어요? 제가 10년 동안 5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는 2년에 한 번인데 뭐 4년에 한 번 한 적도 있었고 2년 안 되게 한 적도 있었고 그래요. 자, 그래서 결론은요? 2년에 한 번은 실리프팅,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울세라 아니면 써마지, 그리고 6개월 한 번은 버추,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리쥬란이나 주베로, 3~4개월 간격으로 주름 보톡스 이상입니다.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아니 근데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중에 사람마다 피부 상태가 다르고 나이도 다르시고 하니까 일단 상담하시면은 이 중에 이제 나오죠. 아, 다 하는 거 아니었어요? 다 하면 좋죠. 이걸 다 하긴 힘들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예슬 씨의 1년 피부관리 루틴을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 한번 구슬쌤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이왕이면 돈 쓰고 관리하는데 전략을 세우면 좋잖아요. 그 전략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아, 그래서 구슬쌤이 때가 되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제가 다 플래너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빠 치세요. 마치세요.